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애플남 슈가님. 애플남은 또 뭡니까? 우리의 사과남. 왜 또 사과남이 됐죠? 사과 방송을 한참 하시던데. 전 맨날 사과합니다. 오늘도 사과할 게 있는지 눈에 불이 켜고 봤는데 오늘 주말에 또 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오늘 우리 한국 시장 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중국은 뜨거웠네요. 중국도 뜨거웠고요. 요새 일본도 뜨겁고 오늘 일본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우리만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왜 그런 겁니까? 큰 기대하고 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휴가님하고 하면서도 중국 좀 걱정하면서 중국 시장 여기가 좀 사고만 안 치면 된다. 네. 여기가 뭐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 장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된다는데 얘네 올라갔는데 우리 못 가는 겁니까 이거? 저 오늘도 중국 시장은 당연히 파란색일 줄 알았더니 오 엄청 뜨거웠는데 중국 시장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심지어 상해 종합지수가요. 네. 앞으로 한 2% 정도만 오르면 연중 최고점 돌파하고요. 상해 종합지수. 언제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연중 최고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가가 3,676포인트인데 네. 이게 올해 고점이 한 3,7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3,600이라는 포인트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도 도달 못한 포인트가 3,600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미 탈환을 했고 또 이제 2월 달에 찍었던 고점인 3,730 정도를 네. 한 2% 안팎으로 좀 남겨놓은 그런 상황까지 상해종합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시장 뭐 맨날 밀린다. 야 이거 반토막 아니냐. 맨날 이랬었는데 언제 네. 연중 최고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상해종합지수는 거의 한 지난주부터 네. 좀 가파르게 먼저 올라왔고요. 이 나머지 심천 그 지수랑 그 홍콩 향생지수는 한 지난주 말까지 고생을 하다가 어제부터 또 고개를 드는. 그래서 얘네는 아직은 낙폭 대비 이제 반등하는 정도고. 네. 근데 상해 종합지수 상해만 특이하게 이제 어제도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들었는데 좀 상해만의 특징적인 종목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철강, 석탄,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전통적인 구경제 시클리컬 업종이 요새 네. 무슨 바이오 주식처럼 올라가고 있고요. 왜죠?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인가요? 그 왜일까요? 거기다가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 전가를 원래는 이제 그럴 때 시클리컬 업종이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 중국의 뭐 보산철강 이런 차트 보시면은 난리도 아니고 또 최근에 그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져 있는 게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전통 국영 기업이 또 상해 시장에 다 상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또 바닥에서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예. 상해 시장만 독특하게 강한 것도 있고 그 거기다가 최근에 또 올라가는 것들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축하님하고 PMI 막 40대 나오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아마 조만간 지준율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어제 또 유어 부총리가 나와서 달래는 멘트들이어서 막 나오고 있어요. 민영 경제 발전 방침은 변함이 없다. 우리 당국은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정리한 내용이긴 한데 베이징 거래소라는 게 또 새로 신산판이라는 걸 업그레이드하면서 네. 벤처기업들 조달 창구를 다시 활성화해주는 얘기, 금융 개방 얘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또 그동안은 좀 잘 나가다가 조정받았던 주도주였던 2차전지 소재주들이 또 폭발하는. 근데 2차전지 소재주는요. 네네. 우리나라도 오늘 이쪽이 되게 강했거든요. 오, 제가 또 하나 또 봤죠. 네. 오늘 두 자릿씩 오르던데요. 그렇죠. 네. 일본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한정일이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이 기업들이 최근에 올랐다 조정받은 이유는 보면 최근에 뭐 그 니오나 샤오펑 같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7월에 판매량이 갑자기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가 부족해서 지금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40% 감산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야 전기차 출하가 많이 안 되겠네. 그럼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약간 판매량이 딜레이 되겠네라는 거에서 네네. 뭐 오늘 보면 그 뭐 일단 하이드로젠 관련 수소 관련된 거긴 하지만 현대차도 뭐 2040년부터 앞으로 이제 내연 기관은 국내에서는 뭐 안 되지 않겠다. 도요타도 오늘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뭐 16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랑 뭐 하이브리드 카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그동안 조정받았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반등하는 것도 여기서도 세게 좀 나왔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뭐 상당히 의외기도 하고 또 올랐던 종목들이 뭐 시클리컬 종목들 상당히 우리가 손대기 어려웠던 중우장대했던 종목들만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런 거 투자하려고 중국 시장 보시는 분은 없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치솟고 있고 또 뭐 잘 안 갖고 있던 뭐 증권주나 이런 것들도 지금 베이징 거래소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뭐 또 음식료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조정받고 있고요. 빅테크 네. 오늘 뭐 그래 그나마 항생테크가 한 1.61% 올라서 한 6,887까지 오르긴 했거든요. 예. 이 6,000이 깨졌던 거니까 하지만 이거의 고점은 11,000이라는 거. 그건 아직 멀었네요. 아직 멀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괴리와 상해 종합지수가 연고점을 간다는 건 엄청난 우리가 많이 들어간 항생테크는 택도 네. 없고 네 완전한 괴리가 있습니다. 또 그 이쪽 섹터 내에서도 상해나 심천 섹터 내에서도 네. 특히 뭐 소비주 들어가고 이러신 분들은 아직 멀었고 예, 좀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는 아직 멀었고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조금 올라온 상황 예,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괴리가 나는데 예. 아무래도 중국도 좀 이제 긴축해서 네. 좀 이렇게 경기도 많이 밀리고 주가지수도 많이 밀리니까 돈을 좀 푸는 쪽으로 기대감이 좀 가고 있다. 맞습니다. 인프라 예, 쪽으로도 예, 예. 기대감이 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뭐 지방에서 뭐 특수채 발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건 결국 인프라 투자 네. 그리고 산업에 대한 투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그 약간 긴축성 모드가 풀리는 거랑 이게 PMI가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약간 자꾸 규제에 있어서도 조금 한 발 빼는 좀 달래는 멘트들이 나오곤 있어요. 네. 하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는 또 기이한 규제가 계속 나오곤 있고요. 아 맞다. 슈카님 이제 중국 진출을 완전 접으셔야겠습니다. 왜요? 예쁜 남자는 아이돌 하면 안 된다. 예쁜 남자는 하면 안 된다. 네, 네. 아 제가 조금만 덜 예쁠 걸. 아, 안타깝습니다. 곱다. 아, 네. 저처럼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곱지만 않아서 제가 네. 참 노력을 했을 텐데 아, 네. 안타깝습니다. 네. 뭐 예쁜 남자는 연예인으로 못 한다 뭐 그런 말도 나오죠. 표준 3명 뭐 이제 아마 인터넷 돌 거예요. 네. 그 표본으로 3명 딱 뽑아 주셨는데 예, 저처럼 좀 오락부락하고 네. 남자다운 아, 우리 정프로님이나 이프로님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아, 정프로님 힘드실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뉴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중국은 그리고 오늘 무역지표 발표가 났는데 또 예. 그동안 경제지표 그렇게 안 나오더니 오늘은 또 잘 나왔어요. 이것도 약간 상승에 불을 붙이긴 했는데 수출 수입이 나왔는데요. 수출이 이제 8월 결과고 전년 동월 대비 한 25.6% 증가했어요. 네. 예상을 17.3%였기 때문에 초과했고 수입도 33.1% 증가, 예상이 26.9%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국의 수출입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그 항구가 그 주요 항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기간도 있었고 또 보면은 제조업 PMI에서 보면은 이 수출 이 이제 그 지수 이거를 오더 받는 지수 이런 것들이 조금 낮게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수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것까지 오늘 좀 중국장 상승에 보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해 종합지수 2%만 더 오르면 올해 고점이다. 그렇죠. 아, 이 인프라 쪽 주식들이 좋았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도 좀 인프라 쪽 주식들이 네. 좀 끌고 좀 시장을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뭐 어떻게 우리는 좀 그러네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좀 그 업종들이 좀 같이 좀 가주던지 우리도 우리도 사실 알루미늄은 뜨겁죠. 지금 보면은 네. 중국도 알루미늄 엄청 뜨겁고 뭐 글로벌한 뭐 알루미늄 아예 개별적인 이슈가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일본 지수가 또 뭐 이슈가 있다고 오늘, 들었는데요. 예 오늘 좀 그 약간 번외편으로 일본 증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새 일본 증시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도 네. 관심을 안 갖는 일본 증시. 왠지 몰라도 선진국 발이 옆에 있는 선진국인데 네네.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저희 아 또 같은 세대로 묶기에는 저희가 이게 다른데 이게 벽이 있긴 한데 형님 말씀하시죠. 예. 그 이제 일본에 일하버린 30년을 옆에서 보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이게 저희 또 일본 커버하는 이제 하만영 위원님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정리를 한 건데요. 뉴스에서 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스가 총리가 다음 총재 사임한다. 예, 다음 총재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사임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발표가 나고서부터 물론 그게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연이어 중국 일본 증시가 불을 뿜고 있어요. 스가 지현 총리가 연임을 하지 않는 게 호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굴욕이죠, 굴욕. 네. 이거는 뭐 의문도 없는 일패. 진짜. 네. 어느 정도 오르냐면 3일 날 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자민당의 차기 총재 선거가 29일 날 있어요. 9월 29일 날 있는데 9월 3일 날 그걸 나가지 않겠다. 그럼 당연히 자민당 총재가 아니면은 총리가 아닌 게 되니까 3일날 2.05% 올랐고요. 니케이 지수가 6일날 1.83% 오늘도 0.86% 올랐습니다. 2% 6% 1%니까 선거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일 만에 5%가 올랐네요. 5% 지수가. 올랐죠. 예, 그렇죠. 아, 그럼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10%씩 올랐다는 소리인데.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 예.
그냥 땡큐 스가 막 이런 게 지금 투자하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일단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한 20%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뭐 코로나도 여기는 굉장히 확산을 많이 했었는데 올림픽을 강행했는데 그게 뭐 사실 그러면서 더 확산도 많이 됐고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됐고 반대 여론도 있었고 금메달은 많이 땄는데 도움이 안 됐나 그러니까요. 예예. 예. 그것만 그래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달에 또 중의원 선거가 있어요. 네. 일본은 이제 중의원 참의원이라고 해서 중의원이 하원 같은 건데 여기서 자민당이 질 수도 있다. 스가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이런 그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약간 사퇴했으면 하는 심지어 가족들도 사퇴를 권유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맞물리면서 스가가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자민당 지지율도 39.5에서 46으로 바로 올라 버립니다. 네. 이제 모두를 위한 사태가 돼버린 건데 이건 그 이 총리가 바뀌면은 내각이 다 바뀌는 거니까요. 새로운 정부 뭐 같은 당이더라도 새로운 내각의 새로운 정책의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은 네. 일본 정치가 괜찮은 건데요. 일단 그 일본은 이게 계속적 내각이 바뀔 때마다 증시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제 선거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10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건 하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고 근데 이게 이번 중의원들이요. 4년 임기를 만료하고 하는 선거가 45년 만이랍니다. 그럼 원래 만료 전에 뭐가 어떻게 됐었나 보네요. 이게 이제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고요. 그 중의원은 내각을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거든요. 서로 네. 서로 이렇게 없앨 수 있는데 항상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 선거. 그러니까 4년 임기인데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그냥 2년 있다 또 하고 1년 있다 또 하고 그냥 국회의원들 다 45년간 그래 왔다. 예. 네, 네. 한 번도 임기를 채운 적이 없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고 하는 선거가 돼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맨날 이렇게 해산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국면 돌파용으로 아니면 총리가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보면은 국회에서 뭐 이렇게 비등비등 할 때 뭐 잘 안 통과가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 뭘 통과하고 싶은데 그럴 때 뭐 국회에서 발목 잡고 이러면 안 될 때 그 이제 이런 의원 내각제에서 쓰는 카드는 그냥 국회 해산.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국회에 발목 잡혀서 못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지면은 바뀌는 거고. 아니 뭐 2년에 한 번씩 뭐 그러면은 그거 뽑다가 날 셀 것 같아. 그러니까 선거가 엄청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면 돌파용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새로 구성되면 통과시켜버리는 거니까 그 총리가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도 뭐 아베 총리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근데 그렇게 될 때마다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새로 내각이 짜여서 돌파구가 마련돼서 쭉 가니까 항상 해산만 되면 일본 증시는 좀 올랐어요. 그 데이터를 네. 저희 하마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땠냐면 보니까 해산하고 투표일까지 평균 한 28 영업일이 걸리는데 1990년 이후 10번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평균 4.2%가 나왔답니다. 해산하면 일단 오른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새로 뽑는다고 말만 하면 주가가 오르더라. 일단 오른다. 그리고 왜냐하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인데 예. 그 선거 이후는 어땠느냐 그 좀 나뉘어요.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했을 시에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횡보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자민련이 어떤 경제정책을 좀 세게 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나 보네요. 일단은 뭐 여기는 민주당이 2009년에서 12년까지 한번 집권한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이기는 데가 확실히 이겨서 정책이 그냥 하고자 하는 거를 화끈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했다. 근데 확실히 스가 총리 아저씨는 그 아베 총리 아저씨하고 다르게 네. 스가 총리 한다면 일본 뉴스가 좀 확 사라진 느낌? 그렇죠. 아베 아저씨 있었을 때는 네. 뭐 일본에서도 강력한 막 뉴스 막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뭐가 많이 들려왔는데 네. 이 아베 스가 총리는 좀 물에 물탄 것 같은 좀 느낌이 그렇죠. 옆나라 입장에서는 네. 없지 않아 좀 있으긴 했어요. 우리도 참 아베가 이제 물론 그 밉상인데 그렇죠 밉상이죠. 근데 아베가 그래도 일본 증시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잃어버린 30년. 네. 그 일본 그 지수가 보면은 그 1990년에 버블의 정점일 때 38,950까지 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까지 깨져서 계속 만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2012년에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집권, 뭐 2006년에 잠깐 집권했던 거 빼고 그때부터 만 포인트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종가가 29,916이거든요. 야, 3만 왔네요, 이제 3만. 네, 그래서 드디어 다시. 3만을 올 2월에 잠깐 찍었거든요.
그게 30년 만이래요. 네. 근데 이걸 또 3만을 오늘 장중에 또 찍었습니다. 좀 빠졌었다가 오늘. 예, 오늘 장중에 네네네. 3만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3만 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종가 기준으로도 일본 증시가 이 정도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스가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내각이 꾸려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다. 여기서 뭐 양적 완화 같은 걸 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이제 자민당 정부인데 또 이런저런 뭐 경기 부양책들을 쓸 수 있으니. 예. 딴 나라들 보니까 우리처럼 돈 찍는 건 양반이더라. 저 나라는 더 찍는다. 이러고 다시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찍어서 뭐 될런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로 그러니까 올랐나요? 일단 일본 증시 좀 한 김에 우리가 그냥 알고만 갔으면 좋겠는 게 시가총액 순위를 좀 보면요. 당연히 도요타 자동차가 1위예요. 뭐 네. 그리고 키엔스 2등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된 센서랑 머신 비전, 계측 장비 이런 것들을 종합한 회사인데 로봇 뭐 이런 예. 거죠. 예, 예. 소니가 3등이고요. 플스도 좋아하시죠? 대단합니다, 소니. 야, 옛날에 소니 정말 다 죽어간다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네. 같은데 네. 그거는 정말 형님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때고 지금은 일본 시가총액 그래? 3위 기업. 네, 3위라고 해봤자 지금 한 160조 정도 돼요. 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60조 넘는 기업이 삼성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때는 삼성보다 위에 있던 회사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NTT라는 이제 통신 회사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이 5위인데 원래 소프트뱅크 그룹이 2등이었거든요. 줄줄줄줄 밀려서 네네. 그 밖에도 이제 라인하고 야후재팬이 붙어 있는 이제 제트홀딩스 이 정도는 네이버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네이버가 50% 지분법 이익을 이게 수치하는 거라서 제트홀딩스 정도는 좀 알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라타 제작소 정도는 알고 계시면 왜냐면 이게 MLCC 1이니까 삼성전기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무라타 제작소가 34% MLCC에서 삼성전기가 24%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물론 기본 자동차에도 MLCC가 들어가고요. 전기차로 가면서 MLCC 사용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동차용은 선화배가 비싸대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점유율은 무라타가 한 50% 정도 하고요. 그 밖에도 2, 3위가 일본 기업으로 한 7, 80%가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아직 한 자릿수로 한 5위권이라서 이쪽에서 좀 선전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무라타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기업들이죠. 네. 뭐 도요타, 소니, 키엔스, 제트홀딩스, 무라타 제작소 이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또 오늘 또 재밌는 뉴스가 났는데 니케이 225 우리가 뭐 니케이 225라고도 하는데 네. 이 지수에 새로운 종목이 3개가 편입이 됐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를 했고요. 10월 1일부로 키엔스, 닌텐도, 무라타 제작소를 지수 편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키엔스는 시가총이 2위고요. 닌텐도도 16위, 무라타가 17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종목들이 왜 이제서야? 그러게요. 왜 니케이 225에도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보니까 이 세 종목이 오사카 거래소 출신이래요. 네. 옛날엔 동경 거래소가 있었고 오사카 거래소가 있었는데 이걸 2013년에 통합해서 일본 통합 거래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니케이 225는 이제 그 경제 신문 니케이 신문사에서 하는 건데 이게 동경 종목 위주로 하다가 이거를 넣는 타이밍을 못 잡아 가지고 아, 이제서야 종목도 거래소 출신을 따집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산업공상도 아니고 거래소 출신으로 넣고 안 넣고 이상하네요. 거기다가 또 니케이 225는 다우 지수처럼 가격 평균 하는 그 거거든요. 보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KS가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 7만 엔이 넘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근데 이거를 넣으면 자꾸 어그러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다음 가중 평균을 둬서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니케이 지수가 좀 그래서 맹점이 있는 게 시가총액 11위 패스트 리테일링이 있거든요. 유니클로 네. 만든 회사. 근데 이 회사가 가장 가격이 비싸서 니케이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이 비싼 그냥 가격 가중 평균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네. 8만 원짜리가 움직이면 8천 원짜리 움직이는 것보다 10배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요. 그럼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수를 산출합니까 정말로? 다우도 그러잖아요. 이게 좀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그래서 우리 다우 들어오려면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해야 네네. 되는데 여기는 심지어 그것도 안 통하는 게 그 가격에 있어서 액면가를 맞춰버려요. 액면가 조정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유니클로 지수라는 그런 약간 비아냥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오늘 좀 뭐 신기한 나라 우리 옆 나라 일본 네.
두부차 자동차 정말로 신기하게 이자세와 전기차 발표하는 것도 신기한데 두부차 자동차 주가를 보면 그렇다고 또 빠지지도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고점이고 네. 뭐 신기한 옆나라입니다. 네. 요즘에 옆나라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미국 증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미국 증시 어제 휴장이었는데요. 뭐 보면은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게 금요일 날 고용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논팜 페이롤 그게 뭐 75만 건 예상했는데 23만 5천 건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까? 페드 생각이 중요합니까? 페드 생각이 중요하죠.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몇몇 분들이 나와서 그 연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페드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좀 말씀을 드리면 내일 8일 날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나오는데 뭐 최근 슈퍼 비둘기예요 이분은. 그래서 네네. 그 정도만 유지되는지만 보면 될 것 같고 또 8일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나오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입니다. 네네. 8월에 증시를 주락펴락했던 예. 분이죠. 8월 11일날 테이퍼링을 10월에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8월 19일날 델타 변이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경우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날 증시 엄청 띄운 분이거든요. 네. 최고의 매파가 약간 한 발 물러섰다 이러면서 근데 또 8월 26일 잭슨홀 하루 전에는 9월에 테이퍼링 발표하고 10월에 시작해서 8개월 만에 끝내자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번에 이 고용 지표를 보고 어떤 또 스탠스가 바뀔지 이런 것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고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양쪽 네. 하나 조금 더 하시는 게 뭐 양을 늘리죠. 뭐 까짓 거 내 돈도 아닌데 지금 뭐 150조 사고 네. 싶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한 300조 사고 네. 그냥 네, 늘려버릴까요? 죄송합니다. 막말이었고요. 아니 예. 뭐 저희는 좋죠. 뭐 거기다가 이제 10일에는 로레타 베스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나오는데 이분은 제 9일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나오는데 이분은 원래 비둘기인데 네. 매로 바뀌었어요. 예, 8월 예. 12일날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좀 바뀌었는지 봐야 되고 로레타 베스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원래는 맨데 약간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뭐 우리 목표치를 이렇게 뭐 충족시켰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고용이 아직 최대치에 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올해 테이퍼링 시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라서 예, 이런 분들이 스탠스가 사실, 좀 어떻게 바뀌는지. 네, 사실 이게 글로벌 리포트들 보면은 우리 네. 연준이라는 게 그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위원장님이 한 명만 계시고 나머지 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은행장분들이시잖아요. 예, 지역 연준 총재들. 지역 총재님들이잖아요. 사실 네네. 뭐 한국보다 더 큰 지역에 네, 어느 그 중앙은행 총재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네. 투표하는 거여서 이 리포트들 보면은 이분들 하나 하나를 그 성향별로 맞아요. 뭐 발언별로 정리해서 네. 어떻게 될 건지를 그 예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호크고 네. 뭐 누구는 비둘기고 네 비둘기 그리고 투표권 있다 없다까지 투표권 네. 있고 뭐 몇 년도에 투표에 참여를 하고 몇 맞아요. 년도에 나가시고 네. 요즘에 최근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맞아요. 이런까지 다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너무 정신이 없는 게 연은 총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씀하셨어? 근데 그때 그분이 아니죠. 지역 연은 총재. 다른 분이고 무슨 카플란 아저씨가 네. 나왔다가 윌리엄스 아저씨가 나왔다가 무슨 메스터 아저씨 선생님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보기엔 사실 정신없는데 굉장히 많은 총재님들이 모여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알아야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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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다음에 또 뭐 월스트리트 뭐 기사 하나 저희 가져오셨는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항공 산업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예.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마지막 좀 깔딱 고개를 넘고 있는 항공 산업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야 되는데 예.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일단은 항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는 출장 수요예요. 왜냐면 그 비즈니스 출장 티켓이 현재는 비싼 티켓입니다. 아~ 왜냐 우리는 최저가 찾아 저희 이코노미 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코노미 중에서도 우리가 끊으면 뭐죠? 변경 불가, 취소 불가. 아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출장 회사에서 끊는 거는 유연한 티켓을 끊죠. 그러니까 비싼 티켓이에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비행기는 네. 입석이 없더라고요. 야, 입석이 있었으면 그죠. 아마 우리 비용 아끼라고 분명히 서서 갔을 텐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행기 입석이 없어요. 네, 안전상. 예. 네. 옛날에 부산 갈 때 옛날에 정말 옛날이지만 네. 그때 아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입석을 끊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것도 완행 열차 아, 이렇게 들어가는 네네네네네. 거. 와, 부산 가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화장실까지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앉아 계시고 복도에 쭈그리고 복도에 이제 다 앉아 계시고 오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한번 타봤는데 다시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조사들이 있었어요. 뭐 미국 호텔 숙박 협회가 뭐 모닝 컨설턴트에 의뢰해서 한 설문을 보니까 출장을 앞둔 응답자 중에 60%가 일정을 연기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출장 빈도가 줄어들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67%, 출장 기간이 줄어들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68%. 아직도 영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더 생겼죠. 갑자기 델타 때문에. 델타 때문에 더 생긴 거다. 그리고 미국의 인구조사국 설문을 보니까 소기업 경영자들한테 물어봤어요. 33%가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출장을 보낼 거다. 직원을. 33%만. 네. 7월에 37%였는데 8월에 떨어졌어요. 3분의 2는 출장을 앞으로 6개월간에 보낼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물론 이제 소기업이긴 하지만. 예. 거기다가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업의 출장 비용, 출장을 관리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응답자의 약 21%가 델타 변이에 대응해서 새로운 출장 지침을 도입할 거고 25%는 아예 우리 회사는 출장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이제 델타 항공이 자체 분석한 걸 보니까 미 기업들의 출장 수요가 한 40%까지는 올라왔다. 예. 9월에는 60%까지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그게 달성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원인은 결국에는 백신 접종률이에요. 되게 재밌는 거. 우리가 지금 미국 백신 접종률 되게 부러워했었잖아요. 네네. 미국 백신 접종률이 보니까 1회 이상 맞은 사람이 63%밖에 안 되고요. 접종 완료는 53%밖에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계속 플랫입니다. 플랫.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도 네. 오늘 뉴스 보니까 1차 접종이 60%를 넘었습니다. 네, 앞에 가던 토끼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따라갔더니 비슷해지는 예. 안 맞아요. 원래는 그 바이든의 계획은 독립기념일 7월 4일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70% 접종 계획이었는데 뭐 사람들이 안 맞는 맞지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미국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도요. 9월 1일 날 21만 명까지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10만 명 아래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이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좀 최악을 또 한번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항공으로는. 근데 사실 뭐 미국이 이렇게 빨리 접종 올라오다가 이럴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뭐 미국도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겠죠. 뭐 그래서 네. 그런 거랑 또 향후 1, 2년간은 이 출장 수요가 없어도 이게 풀렸을 때 여행 수요만으로도 비행기 좌석은 좀 부족할 거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는 회복은 일단 믿자. 지금 바닥이 있는데 항공업종에 예, 대해서 예. 그런 투자는 물론 포트의 주력은 빅테크나 기술주 위주로 가야겠지만 뭐 일정 부분 해서 지금 지치고 이러신 분들 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델타 변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니? 그러시길래 누구예요? 그랬더니 델타 항공이야. 그래서 네. 형 그걸 농담으로 하시냐고 제가 맥주 회사도 있잖아요. 네, 뭐 코로나 맥주가 네. 코로나 때문에 피맛 따르더니 이번엔 델타 항공이냐고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항공주가 좀 올라가려 그랬다가 확실히 델타 변이 여행 업계도 그렇고 좀 한 방 맞은 다음에 네, 맞습니다.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올라? 갈 날이 오겠죠. 그렇죠. 뭐 저희도 시간 문제 코로나 한다고 하니까 네. 뭐 좀 더 참고 네. 뭐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증시 알아봤는데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섬 선임 매니저셨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